오늘은 비 소식이 하루 종일 있는 날이라서 산속으로 오존 캠핑을 왔습니다.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단 빨리 세팅부터 해볼게요. 보니까 너무 텐트가 생각보다 큰 것 같아서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옆으로 옮겨주려고요. 이번에 에어펌프가 고장나가지고 새로 샀어요. 많이 기다렸지? 오존 캠핑은 아직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생각 없이 바닥이 진흙으로 된 사이트를 그냥 선택을 했는데 지금 세팅하는데 평소에 거의 한 두세 배 정도 걸려가지고 지금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고 있어요. 맥주라도 한 잔 해야 될 것 같아요. 짠!
맥주 먹고 나니까 배가 좀 찬 것 같아서 이제 마저 세팅 해볼게요. 먹고 있어. 맛있다. 제가 오늘 여기 입실을 거의 11시 반 그쯤 했는데 지금 세팅만 하고 나는 5시에요. 제가 원래는 여유분으로 가스버너 한 개를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. 오늘은 필 안 챙겨왔단 말이에요. 근데 갑자기 요 가스버너가 안 되는 거예요. 지금 난로에다가 급하게 했습니다. 여기서 물도 새고 있어. 어떡하죠? 로프 씌우고 왔어요. 일단 술부터 빨리 먹을게요. 너무 배고파가지고. 짠! 아, 맛있다. 고량주를 지인한테 선물 받았는데 뭐랑 같이 먹을까 하다가 생각나는 게 마라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마라던 걸 밀키트로 가져와봤어요. 루프를 제가 깜빡하고 안 쳤더라고요. 진짜 오늘 좀 정신이 없었어요. 그냥 한마디로 오늘이 여태까지 중에 제일 힘든 캠핑이었는데 또 이렇게 다 해결을 다 하고 나니까 힘든 게 빗소리에 씻겨 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. 제가 사실 흰 옷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거의 가지고 있는 옷들 중 대부분이 하얀 옷이에요. 캠핑 올 때 흰 옷을 입으면 우중캠 때는 아무래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
아니 이런 날씨에 어떻게 플라이를 안 씌울 생각을 했지? 진짜 어떻게 그거 깜빡하죠? 붕어빵을 해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버너가 고장나가지고 난로 위에다가 한번 해볼게요.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볼게요. 맛있더라고요. 일단 간식으로 이거 먹고 좀 쉬려고 합니다. 너무 맛있어. 이렇거든요. 비주얼은 이래도 진짜 맛있어요. 이게 팥이 많이 들어왔어요. 아 이거를 진짜 찍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. 죽을 뻔했어요. 방금 전에 콘센트 하나가 이렇게 됐어. 에어매트 위에 뒀는데 여기가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콘센트가 펑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. 이렇게 어쨌든 제가 방금 심했던 것도 있는데 오늘 그다음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술을 마신 상태잖아요. 진짜 다행히도 저랑 정말 친한 언니가 여기 근방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진짜 고맙게도 언니가 택시를 타고 여기로 와준다고 해서 운전은 그 언니가 대신 해가지고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오늘은 철수를 해야 되는데 이 철수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아... 암담하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네요. 너무 아쉽네요.